5번 홀은 파4 357m 우측 도그레 홀로 IP 지점이 넓어 부담 없이 티샷을 할 수 있는 홀입니다. 안전한 IP 지점으로 티샷을 하는 게 스코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도그레기여서 좀 부담이 덜한데 그렇죠. 또 해저드죠 또. 그렇죠. 과연 어떻게 쳤을지. 에이밍 어때요? 약간 우측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우측. 잘 맞은 것 같은데? 드로우 다 걸려놨습니다. 에이밍은 우측인데? 완벽한 드로우. 완벽하죠. 역시나. 오늘 드라이버 죽지 않네. 판도 좋았어. 공략한 대로? 많이 왔네. 공략한 대로 딱 감독님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오늘 정확도가 좋네. 정확하게 감독님 쪽으로. 여기는 좀 오른쪽 보신 것 같은데? 레이드 엄청 앞으로 가더라고. 와, 거리도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냥 너무 많이 나. 저를 앞서갔어. 얼마나 앞에 가 있는 거야? 도굴에 꺾인 데를 아예 넘겨버린 거야. 넘겨버렸어. 네. 잘했죠? 아니, 거리는 좋았는데 볼이 떨어진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하네요, 진짜 라이가. 날씨가 계속 꾸리꾸리 해가지고. 오우, 디봇. 돈가스? 예스! 오, 들어간 거 아니야? 저렇게 붙였다니까요. 어디? 나이스! 붙었다! 아니, 붙었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박. 저기서 왼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딜 보니. 근데 약간 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좀 왼쪽 봤어야 되는데, 그쵸? 딱 보니까 했었죠? 화면으로 보니까 확 느껴지네. 볼이 제 발 스탠스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볼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영상 나중에 보면 알겠죠? 네. 진짜 오른쪽을 보시고 계셨어. 근데 뭐 에이밍이 좀 팀보다는 좀 더 적어보다 조금 더 왼쪽 보는 게 안전한. 버디 퍼신데, 그쵸? 끝까지 시선 고정. 어땠길래? 쉬었다. 치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됐나?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했어. 나쁘지 않은데. 잘했어 완전히. 보여주셔야죠. 진짜 그렇게 잘 붙였다. 그렇죠. 버디 퍼신데. 한 뺨도 안 되는. 제가 오케이 안 되었어요. 버디 퍼시니까 하시라고.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오이. 감사합니다. 쉬워요. 제일 쉬웠어요. 처음 필드에 처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여세를 모아서 그대로 한번 또. 네, 쉬우 오빠가 버디, 제가 네. 팔을 잡고 왔죠. 자. 저희가 이번에 무너지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그쵸.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5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계산하고 계셔. 파5 때 프로 찬스 쓰시려고. 네. 좋네 이번에. 딱 저 IP 네. 보고 마음껏 치. 그대로 출발. 네.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와! 완벽 드로우. 막 탐나겠다 이거. 아 너무 많이 잘 쳤어. 어우 너무 잘 갔다. 아 오늘 두 분 다 왜 이렇게 거리가 다 늘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진짜 스윙이 진짜 좋아졌어. 이제 뭐 더 이상 코칭할 게 없어. 막 옷이 막 나올 정도로 치네 그냥.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고주망태. 소리가 달라졌어. 네. 임팩트가 진짜 너무 좋았죠. 응. 스매시 팩터가 완전 팍 들어가는 것 같아. 괜찮아. 너 뭐 먹었지 너? 아니 제가 거의 근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대박. 진짜 엄청 많이.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 고요한 정막 속에서. 아니 G2예요 이거 지금? G2 같아요 지금. 민호프로는 계속 기네. 스탑도 비트가 안 됐네. 아 오늘 민호기가 계속 좀 기네. 컨디션이 영. 별로네요. 컨디션이 영 별로고. 시원치가 않네요. 오. 센가? 괜찮아. 땅 셋. 너무 세네. 그 동생의 그 누나 나. 세. 아 들어왔어. 대박. 들어가자. 와. 왠지
있으시고 안정감 있죠. 아, 역시 인앤아웃 골프가 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짜. 이제 되니까 막 드라이버 200m씩 보내고. 아 이거 어렵다, 약간. 똑바로 과감하게 세게. 똑바로 과감하게 세게. 네. 내리막인데 민우가? 똑바로 과감하게 세게 3m? 세 가지. 2m. 2m. 세 가지, 세 가지. 똑바로 인식이 과감하게. 오류가 날지 이게 지금. 3m 쳐도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3m? 네. 확실하게 3m? 3m? 의심한다, 이제. 어. 민우가 의심한다. 2.8? 시간 끄는 거야, 2.8? 시간 끄는 거. 2.8? 아니지,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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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세! 몰라. 아, 약간 스타트가. 아, 열렸어요? 열렸어. 아, 저 마음이 똑바르지 않네요, 일단. 좋아, 좋아. 나이스. 아, 오늘도 그냥 계속. 어찌할지치라. 공타로 그대로 슈팀이 원업을 유지하고 있... 올스케어로요? 올스케어인 거죠? 5번홀 결과입니다. 슈팀은 필드 버디. 스크린파, 하윤팀은 필드파, 스크린버디로 여전히 올스케어입니다. 아, 흥미진진하네요. 5번홀까지 저희가 진짜 빠르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너무 잘 치시니까. 오늘 분위기 좋아요. 실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실수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오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홀은 481m 내리막 팝5홀로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인데요. 장타자는 투혼이 가능한 홀입니다. 6번홀 경기 장면입니다. 투혼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샷은 이렇게 잘 올렸습니다. 거리는 좀 있지만 롱 퍼트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윤도 세 번째 샷을 하는데요. 느낌이 좋은데? 핀에 훨씬 가까이 붙였어요. 버디 찬스를 만듭니다. 이제 그린 끝에서 버디 퍼트를 공략합니다. 과감하게 쳤는데요. 방향 좋고 더 셋! 와, 나이스 터치! 와, 여러분 잘 보셨죠? 진짜 좋다, 퍼터. 이번엔 하윤이의 버디 퍼트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반칙 아니냐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인정. 이제 남은 건 파퍼트. 이건 무조건 나이스. 넣어야 되겠죠? 네. 파. 오우, 버디. 예스. 감사합니다. 한타 차로 6번홀을 마친 두 팀의 스크린 대결도 지금부터 보시죠. 와, 굿샷. 힘이 딱 실렸다. 힘 진짜 실었어. 근데 장난 아니다. 오른쪽으로 좀 휘었죠? 와. 나이스. 귀걸이 봐. 와. 야. 진짜. 좀 이상하게 맞았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원이 완전 맞았어. 좋은 가능. 이상하게 맞긴 했는데. 샷. 아, 이거 왼쪽이다. 진짜네. 근데 너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바람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민우 프로님. 와. 잘 들어갔다. 가야 되는데. 다 갔어. 와. 다 갔어. 킥이 너무 좋아. 나이스. 와. 센 거 같은데? 와. 3번째부터 더 나왔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똑같이지 않았다. 잠깐만. 멀리 갔을까요? 여기서 멀리 갔을까요? 아, 여기 여기 있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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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인! 오! 괜찮아. 그래도 이게 어디가. 어머, 아니지 이거는? 좋다! 안돼! 안돼! 예스!
골스퀘어 아닌가요? 6번홀 결과입니다. 슈팀은 필드에서 파, 스크린에서 버디. 하얀팀은 필드에서 버디, 스크린에서 파로 골스퀘어가 계속됩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